맛이지? 새콤달콤하다 그럴까요? 근데 좀 강한 맛은 있는데 이걸로 빠질 수만 있다면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사과나 아오리 사과와는 다르게 풋사과는 미성숙 사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일반 사과는 꽃이 핀 후 6개월 후에 수확을 하지만 풋사과는 꽃이 핀 후 3, 4개월에 수확을 해요. 한의학에서는 이 풋사과를 능금, 임금이라고도 하는데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따뜻한 성질로 독이 없고 맛이 시고 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갈증을 먹게 하고 체했을 때 토하거나 설사해서 배가 아픈 증상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고 이지를 먹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성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게 체지방이 감소하는 게? 그렇죠. 일단은 그 풋사과에 에플페논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폴리페놀 성분이 체지방 감소시키는 아디포넥틴이라는 그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지방 분해에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폴리페놀? 네, 이 풋사과 속의 폴리페놀은 저희가 또 항산화 이 얘기 많이 하죠. 항산화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외부로부터 손상 입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과가 완전하게 익은 사과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니까. 네. 아니 그러면 이 풋사과 젤리를 섭취를 하면은 제 몸 안에 있는 지방들이 이제 쏙쏙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풋사과를 12주간 섭취했더니 체중 감소, BMI 지수 감소,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복부 내장 지방 면적, 총 복부 지방 면적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와, 진짜 좋네. 체지방 뺄 때는 꼭 기억하세요. 폴리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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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